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네, 쭉쭉이 체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제가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22년 동안 이렇게 쭉쭉이를 해서 이렇게 뒷분 친구에게 선생님은 쭉쭉이 체조 하지 않았나요? 안 했다고 그러다가 진짜 그냥 선장판을 내고 소원을 하셨어요. 쭉쭉이를 이제 왜 하냐, 이렇게 키가 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영하 4개월 때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늦둥이들도 이제 아직 키가 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학 같은 희망을 갖고 아, 네, 클 수 있죠, 클 수 있죠 저희. 아주 저희가 작고 신학 같은 희망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축축이를 막둥이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발을 씻고 왔고요. 네,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 속으로 모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유아 4개월한테 하는 거랑 단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쭉 모아주고요. 키가 커지기만 하나! 진짜? 어! 왜요? 왜 이렇게 생각했어? 릴렉스 시켜줘요. 릴렉스 시켜주고 이제 발 있잖아요.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줘요. 근데 또 이제 발 중앙에는 이제 좋은 게 많아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일이 있으면 좋고요. 이제 발 끝에 이렇게 뿌려준대요. 좋은 게 많아. 빠! 빠! 이거! 빠! 이거 유아 4개월이 하는 거 맞죠? 엄마! 조용히 해라. 살짝 이제 그 좋지 않은 냄새가 올라와요. 네. 애기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겠지만 좀 큰 친구들에게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아시죠? 예, 흔히들 하시는 예, 자전거 타기 이렇게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쭉쭉쭉 눌러주시고요. 제가 엉덩이 툭툭툭 이렇게 쳐주면 이제 긴장이 다 풀려서 이제 애기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자, 이제 환희가 키클 차례인가?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일단은 무릎 중앙에 연골 있죠? 네.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좋아하냐?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너도 이제 이런 거 삐져주면 이거 애들 아프잖아. 아파요 진짜. 출산하시는 예, 예, 신부님 그리고 언젠간 아이를 갖겠죠? 그러면 이 콘텐츠가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쭉쭉이 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실에서 이제 쭉쭉이 이제 단기 속성으로 한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못되게 좀 장난으로 좀 해봤는데 또 연습이 끝나고 피로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동렬이 피로를 풀어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축축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크서를 해봐. 그럼 내가 프로필상 80으로 만들어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돌 중에 그 리더가 발 마사지를 해주는 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나쁘다고. 근데 지금 되게 사랑스럽게 해주는데 지금 그럴 거야? 알겠어요. 조금 많이 부담스럽네. 때가 넘는 거 아니에요. 마 무슨 소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한테 이렇게 한다고? 아니 니네 애기가 아니잖아. 언니 아빠 제가 언제 이런 애기를 낳죠? 나 20살인데 나 30살도 내가 20살 쭉쭉이도 시키고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자 연습한 피로 틀린 거 같습니까? 아, 더 생긴 거 같습니다. 피로 어때? 좋았어요. 그치? 네. 이렇게 네 저희는 이제 사랑스러운 쭉쭉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